예, 교회 세습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한기총에서는 교회법에 따른 청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부에서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김동호 목사를 연결할 텐데 김 목사께서는 그동안에 이른바 교회 개혁의 앞장선 대표적인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출석교인 숫자가 5천 명을 넘으니까 지난 2008년에 교회를 4개로 분리해서 교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피한다라는 그런 취지였겠죠. 최근에는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 목사를 직접 비판해서 지금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의 상황이 됐는데 오늘 의견 듣죠. 연결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김동호 목사께서는 그동안에 교회 개혁을 주장해 오신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교회 세습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글쎄요, 교회 세습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김동호 목사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우선 좀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얼마 전에 대형 일간지에 어느 세습을 하신 목사님이 세습을 합리화하는 전면 광고를 내셨어요. 예. 그런데 그 글이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교회를 망신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세습은 지금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가 하는 일인데 예. 그것을 광고까지 하는 일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제가 한말 했죠. 예.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금란교회 여기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이제 김홍도 목사가 한 발언을 두고 김동호 목사께서 성함이 이게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김동호 목사하고 말씀하고 계신 분은 김동호 목사고 김동호 목사께서 김홍도 목사를 향해서 좀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제가 굳이 그 표현을 여기다 빌려서 쓰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랬더니 금란교회 쪽에서 지난 14일에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가는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뭔지도 궁금하고요. 세습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 좀 반대를 하다가 느슨해지는 통에 그한 교회뿐만 아니라 참 부끄럽게도 저희 교계에 세습이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예.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것은 그 사회의 공정성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예. 누구의 아들이냐가 삶의 기회를 주장하는 건 공평하지 않죠. 예.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 아니면 목사도 될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건 그건 참 미개한 것이거든요. 예. 그걸 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목사로서 그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광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위나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잘하면 흐뭇하고 교회도 안정적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후임 담임 목사를 정할 때에, 사위나 아들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그대로 지키고, 또 여기에 이제 신자들도 그 절차를 지킨 것에 동의해서 받아들였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개들 이제 그렇게 합리화하죠. 예.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예. 그렇게 하면 북한의 세습도 정당한 것이다. 그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지 않았겠냐. 예. 또, 그와 비슷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재벌 회장들의 자녀 세습이거든요. 예. 그것도 나름대로 편법이지만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재벌 회장의 세습도 비판하기 어렵고, 북한의 세습도 정당한 것이라고 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 목사인데 예.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예. 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나, 욕심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 해서
사실 교회는 타격을 너무 많이 입고 있거든요. 예, 예.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교세가 줄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욕심부려서 세습하는 일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조금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 한기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쓰는 용어가 다른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습이 예. 아니라 이제 청빙. 예. 청해서 뭐 모신다는 뜻인가요? 이제 정확하게는 예, 예, 청빙이라고 예. 이제 쓰는데 예. 그것은 어떤 그 실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주장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습을 하셨습니다. 예, 당사자들입니다. 예, 네. 아까 그 세습이 유행처럼 번진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예, 예.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거보다 훨씬 그런 상황이 없었구나.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작은 대형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예. 이제는 뭐 중형교회, 소형교회까지라도 뭐 아주 작은 교회는 세습하는 일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 웬만한 교회들이 이게 유행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된다는 게 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또 예, 한국에 좀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교회 대형화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네,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예를 들면 정말 가난해서 교회 목회자 생활비도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 아버지 목사가 예.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일은 아버지 마음으로는 참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 물론 소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개인의 욕심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네. 근데 목사님도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교회 세습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네.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던 것이 한 10여 년 전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12년 전에도 있었죠. 예, 그 이후에 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특히 교회 예.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오셨는데 왜 예. 오히려 더 그럼 더 늘어났다고 보실까요? 느슨했다고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예.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그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간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아예 예. 크게 공론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예. 걸까요? 공론화하고 운동하고 법을 제정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좀 막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예. 그 대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 네네, 감리회가 개신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아무튼 그 이른바 교회 세습을 막는 맞습니다. 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어떻게 법으로 그걸 제재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교회법으로 담임 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교단은 부목사가 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로 올라가는 일을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예. 저는 뭐 옳다고 찬성하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그렇게는 해놓으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감리교단에서 이번에 그 법을 심사하는 일에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네. 것은 뭐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네. 일상적인 법이 아니라 교회법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회가 정한 법이고 예. 또 교단의 법도 정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부터라도 예. 교회 정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작은 예. 법이죠. 그 정관에라도 우리는 저희는 이제 뭐 원로 하지 않는다 이런 정관이 있는데 원로 예. 목사 하지 않는다는 정관이 있듯이 담임 목사 세습 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만들어 놓을 수 만일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 정관이나 아니면 교회법이나 아니면 교단의 법이든 네. 무엇이든 네. 만일에 어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법은 못하게 되죠. 그건 굉장히 힘이 있죠. 제재가 가해져야 법으로서 예, 그러니까 존재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건데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까? 아마 교단에서 퇴출돼야 될 겁니다. 교단 예. 활동은 못할 겁니다. 뭐 그러나 큰 교회들은 그러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상당히 이건 힘이 있습니다. 예. 네. 큰 교회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교단처럼 행세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럼 실효성이 네,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요. 그래도 다른 교회들이 그 감히 그 용기 내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만한 무리수를 두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습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네. 사실은 그 많이 뭐 이제 그 번졌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네. 네. 전체 교회의 얘기는 아닌데 예. 일부 때문에 이제 개신교 전체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예, 당연하죠.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 예. 근데 부끄러운 얘기라고 덮어주자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이거는 세습을 반대한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예. 그 자체가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래 시끄럽게 그럴 예.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 네네. 예. 이른바 이제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대형 교회들 네. 예. 거기에 그 신자들은 네. 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뜻밖의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왜 그럴까 저도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네,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예. 그 목사님이 요 한 가지 일에 그런 문제가 있고 흠이 있지만 다른 문제 훌륭한 면이 있고 예. 이제까지 그분에게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자기 목사님이 하신 일이 옳다라고 하는 일에 거의 이렇게 세뇌, 이건 뭐 나쁜 표현이지만 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냥 자기 아버지, 자기 식구 이렇게 감싸듯이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예. 그 만일에 이것이 이제 재판까지 간다면 네.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예예. 예. 그러면 이제 이른바 대형 교회와 지금 말씀하고 예. 계신 김동호 목사 간에 예. 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글쎄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 그 예, 개인과 뭐, 개인과 예. 대형 교회 사이라면. 근데 그냥 제가 뭐 지난주에 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저는 그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거 좀 짐은 뭐 벌금 물면 되고 뭐 정 안 되면 투옥 뭐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 마음의 양심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예. 차라리 그렇게라도 내가 벌을 받는 게 내 양심에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재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단단히 생각하시고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그 반론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뭐, 그 경우에 듣고 또 뭐 토론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동호 높은 뜻 연합성교회 목사였습니다.